그리고 내가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는지 나의 능력인가 그게 진짜 중요해요. 제가 앞에 좀 굉장한 분들에게 지금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내가 예전에 일주일에 하루에 10분씩 너무 불안하게 썼는데 안 썼는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분명 그때도 내가 뭘 그러면서 얻는 게 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말에는 원량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말을 하면은 그 말대로 이루어진다라는 내가 그걸 하고 싶으면은 바로 오는 사이에 꿈을 위해서 어느 조그만 것이라도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계속 말을 내뱉고 내가 항상 보는 사람들은 그걸 알고 있어요. 아, 얘는 뭐 하고 있어? 얘는 뭐 하고 있어? 저는 그런 한국 사람은 저는 한국말 안 써요.